안녕하세요. 네. 바이오가드를 쓰신 지가 저는 작년 10월부터 해서요. 네. 지금 딱 5개월 정도 됐습니다. 어떻게 오게 됐어요? 저는 처음에 병원에서 양압기를 추천받았다가요. 네. 도저히 좀 적응이 안 돼서 다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바이오가드에 대해서 알게 돼서 찾아왔습니다. 그동안 잘 쓰셨어요? 예,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효과가 양압기랑 비교해보면 양압기는 일단 제가 뭐 사용하고 뭐 거의 하루도 거의 하루도 못쓸 정도로 힘들었어요. 적응을 어떤 안 점이 해서 힘들었어요? 양압기가? 일단 그 코에서 바람이 계속 나오는 게 바람이 계속 네, 들어가니까. 계속 바람이 들어가고 이제 자다 보면 자동으로 입이 벌어지는데 그 양압기는 또 입이 벌어지면 그 입으로 또그 바람이 확 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전혀 적응을 네, 할 수가 하루만에 없었죠. 포기하고. 네. 그 양압기 쓸 정도로 무호흡증이 심했나 봐요. 네, 굉장히 심했고요.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항상 그 개운한 감이 전혀 없었고, 그리고 두통. 오후에 예, 두통도 있고, 오전 오후 이제 일상생활 할때 항상 계속 꾹꾹 존다든지 일상생활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얼굴이 되게 좋아졌네요. 네. 이게 바이오가드 덕분인가? 네, 좀 좋아지고 살도 좀 빠지고 그러니까 아니 얼굴도 깨끗해지고, 이게 뭔가 좀 똘망져진 것 같아. 그때 좀 이렇게 졸려갖고 막 네, 힘들었던 것 같은데, 거의 하루 종일 졸려 있는 상태였죠. 네. 그런 효과는 제대로 봤는데 한번 왕창 부셔 먹었었죠. 그런데 냉장고에 이렇게 이제 부서지지 않을 이제 새로운 공법으로 이제 만들어 드렸단 말이에요. 근데 뭐100% 부서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못 해요. 워낙 뭐 힘이 세면은 장사가 없어요. 근데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서 이제 탄력을 어느 정도 줘서 그렇게 전처럼 부서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. 느낌은 어땠어요? 이물감 같은 건전 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요. 그리고 가볍거나 그런 착용감도 느낌. 훨씬 더 좋아진 것 네. 이 제품 좀 마음에 들어요? 같아요. 예, 저는 마음에 듭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. 양압기, 힘든 처방을 많이 양압기로 받죠. 고생하지 마시고, 여기 오셔서 바이오가드로 편안하게 지내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 네.